오늘은 간증을 이것도 반복인데요. 반복은 좋습니다.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은 반복이 좋습니다. 어차피 한번 들으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싫어하는 거를 꼭 시킵니다.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피하는 거, 내가 안 하고 싶어하는 거, 내가 제일 꺼려하는 그런 거, 내가 생각만 해도 불편한 거, 아 이것만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걸 꼭 집어서 시키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작업이에요. 내가 그런 걸 남이 보기에는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어서 저는 내향적이거든요. 이렇게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외향적이게 만들어요. 외향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만들어요. 사람과 상대하게 만들어요. 저는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고 구석에 있는 거 좋아하고 자리도 구석에 있잖아요. 구석에 있는 거 좋아하고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고 자기소개할 때도 숨어 있어요. 고개 안 들고 이렇게 숨어 있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 자기소개할 시간에 얼른 화장실 도망가 있어요. 그렇게 내향적이고 이게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부대끼는 거 싫어하는데 부대끼게 하시고 그냥 편하게 있고 싶은데 편하게 못 있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각자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되게 외향적인데 내향적으로 살게끔 만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사람 좋아하면은 사람을 못 만나게 하고 골방에서 기도만 하게 하실 때도 있고요. 각자에 맞게끔 예수님이 나와의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에 반대로 예수님이 끄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거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게 뭐냐면 자아파세예요. 자아파세. 자아파세는 아주 중요한데 자아파세가 되는 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요. 신부 준비하면서 자아파세가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영적 수준이 됐을 때 자아파세가 들어가더라고요. 오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경우는 많이 없고 보니까 이제 강 집사님 보니까 강현수 집사님 보니까 믿음의 수준이 되니까 그만한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셔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장한 자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 앞에서 그만큼의 훈련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됐고 믿음의 기초가 다져졌기 때문에 그런 연단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믿음의 뿌리가 중요한데요. 믿음의 뿌리가 우리가 반석에 뿌리를 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반석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면 견딜 힘이 없어요. 견딜 힘이 없고 그냥 쓰러지고 낙심하고 자빠지게 돼 있는데 좌절하게 돼서 다시 일어설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저는 그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예언을 해드리는데 예수님 표현하시기를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점점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뿌리를 뻗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꺾이지 않을 만큼 되니까 이 믿음의 시험을 하신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영적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 예언을 하면서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아 그런 거구나. 내가 믿음의 뿌리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를 흔들어보는 그런 시험을 하시는 거구나. 그럴수록 나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온다 해도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 뿌리가 없고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 같고 그냥 아무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작은 것만 와도 그냥 나한테 이게 큰 게 쓰나미가 온 것처럼 쓰러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깊이 내리고 아직 조금 연단이 안 온다 그러면 그 깊이 내리고 있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단이 왔다 그러면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만큼 예수님 앞에서 어느 정도 믿음의 시험이 합격됐다는 뜻이에요. 합격됐다는 뜻이고 또 들림 받을 자로 예수님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 작업이 확실하게 들어갔다는 그 증거가 돼요. 그래서 그런 연단이 왔을 때 여러분들 즐거워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나한테 연단이 아직 안 오나 그러면 연단 안 오면 그 안 올 때라도 열심히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은 계속 연단을 주구장창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자빠져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연약해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계속 연단이 휘몰아쳐서 오면은 그 사람은 믿음으로 바로 서서 쭉 계속 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성정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강약 조절을 하셔서 때로는 이렇게 세게 연단하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약하게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약간 내 신경을 살짝살짝씩 건드릴 만한 그런 연단들이 조금씩 오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평안한 날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강약 조절을 하셔서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게끔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 연단이 계속 오고 있다. 뭔가 그러면 잘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야 되거든요. 연단이 한번 오면은 이게 끝날 때까지 이게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씨름하는 게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씨름하는 게 길어지는 건데 내가 잘 못 받으면 이 씨름 길어지겠죠. 예수님과 계속 나와 다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른 예수님 앞에서 이거를 잘 받게 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하시면은 이거를 잘 받게끔 예수님 지혜를 줘요. 뭔가 남한테서 이렇게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말씀 보면서 회개하면서 이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아 이거 연단이구나. 이거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지 끝나는 연단이구나. 훈련이구나. 나를 다음 단계로 이끌기 위한 예수님의 그 크신 계획이구나. 나를 들림받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크신 계획이구나. 이러면서 본인이 깨달아서 그 깨닫는 그 은혜가 커서 예수님 앞에 더 전심으로 나가게 되고 이 자아파쇄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게 돼요. 근데 이런 은혜가 없고 깨달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나만 힘든 거예요. 모르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계속 힘들고 힘든 거예요. 본인 자신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린아이 수준이고 예수님 앞에 장성한 자의 수준으로 가려면 그런 일이 터질 때마다 터지지 않더라도 터지더라도 그러니까 시종일관 늘 예수님께 똑같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무슨 일이 닥쳤을 때나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면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알려줘요. 다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뭔가 마음에서 이게 그냥 이렇게 누가 나한테 말을 한 게 아닌데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감사가 넘쳐요. 갑자기. 감사가 되면서 전에는 내가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했는데 이 문제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떨쳐버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원리가 갑자기 내 안에 딱 들어와서 깨달아지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면서 그럼 잘 받아야지. 이거 통과해야지. 통과해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지. 예수님의 주신 이렇게 시험지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예수님의 몇 년 전에 강호사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우리에게 저한테 시험지가 이렇게 앞에 있대요. 되게 많이. 라라라라라 시험지가. 근데 환상으로 제가 보니까 시험지가 엄청 많은 거예요. 수백 장이 이렇게 쫙 저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가면서 이 길을 가면서 저만 시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신부라면 누구든지 천국 갈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시험지를 계속 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모실 때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다 됐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에녹도 300년이 걸렸잖아요. 300년이 걸려서 갔는데 우리는 단 몇 년 만에 만들어지려면은 그만큼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그만큼 많은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정말 저번 주에도 제가 수요일에도 간증했지만 합숙을 해서 24시간 붙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지금 그만큼 해도 부족할 타이밍 지금 그 시점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각자 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수님 각자 또 하기를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각자 1대1로 예수님 옆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24시간 예수님 앞에 다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준비가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24시간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6개월 뒤에 본인의 모습을 6개월 지나서 6개월 전에 자신의 모습 보면은 자신이 알아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많이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과 더 많이 친밀해졌는지 얼마나 영적인 원리들을 깨닫게 됐는지 얼마나 내가 예수님 옆에서 자라났는지 얼마나 내가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렸는지 본인이 깨달아요. 그 누가 말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알아요. 그럼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영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시간이 너무 갑자기 여겨지고 인생에 제일 후회되지 않는 시간이요. 저는 예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외에는 다 후회가 돼요. 사실 예수님과 보내지 않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후회로 남고 예수님과 보낸 그 시간만큼만 저에게 금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들도 금 같은 시간을 예수님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루 살면서 후회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1시간밖에 기도 못했으면 그 외의 시간은 다 후회가 되지 않나요? 예수님한테 아,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말씀 볼 걸, 좀 더 예수님 앞에 사랑 고백, 감사 고백 드릴 걸. 그런 후회들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후회가 줄어야 돼요. 후회가 안 할 수는 없어요. 보니까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후회는 남아요. 그리고 더 해드릴 걸 하는 마음은 계속 있어요. 아, 이만큼 했으면 됐지. 예수님 이 정도 만족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 드렸는데 더 드리고 싶고 정말 하루에 10시간을 만약에 기도를 했다. 그랬는데도 나는 예수님께 더 시간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신부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수준까지 가서 후회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금 같은 시간을 예수님과 많이 보내시면은 정말 예수님 앞에 서는 신부로 잘 단장이 되고 준비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기도는 최소가 두세 시간 말씀하신 거예요, 강 목사님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세 시간 가지고는 어림없다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만약에 두세 시간만으로 들림받는다 하면은 강 목사님도 두세 시간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종일 기도하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두세 시간밖에 할 수가 없어서 두세 시간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하세요. 하실 수 있다면 그 이상으로 두 배든 세 배든 하실 수 있는 만큼 원없이 마음껏 기도를 하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무시로 할 수 있고 수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고 이 기도가 보니까 하면 할수록 늡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늘고 처음에는 기도 30분 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30분 했는데 나는 한 1시간, 2시간 한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런데 이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이게 편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단계로 가야 돼요. 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막 시간 보고 있고 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거기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그 대화하는 거에 빠져들어서 시간 개념 없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아주 탁월한 사람. 그리고 말씀 읽는 것에, 그리고 말씀 깨닫는 것에도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정말 뭔가 달라도 달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달랐으면 좋겠고 정말 예수님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 너무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한 번도 이렇게 목회에 관심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저희 두 사람이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거지 목사님이 신경 쓰시지 않게 해드리거든요. 다 그냥 저희 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뭐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락도 사실 안 받아요. 그냥 알아서 와가지고 알아서 하고 그냥 알아서 치우고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신경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와 말씀에 접목해 하시는 것만으로도 바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산다는 걸 알아요. 영적 원리가 그렇다는 걸 알아서 저희 둘이 그냥 와서 그냥 아무 말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끔 뭔가 지혜를 줘요. 저희 두 사람에게. 뭔가 필요하다,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알려줘서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예비하게끔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또 우리 부부에게도 이런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감당할 수 있게끔. 그래서 돕는 역할로 있어야 되는데 그 돕는 역할을 또 잘 맡아서 하게끔 예수님 또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본분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정말 목사님도 맨날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하며 사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또 좀 매일매일 축복기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목사님의 축복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상급 바라보지 않고 그냥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면류관 준대, 상 준대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것처럼 내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을 목사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얼마나 값지겠어요. 그 예수님 더 귀하게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목사님의 중보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본분은 또 각자가 집에 가서도 열심히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와 말씀에 전마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 왔을 때 큰 은혜를 또 입어요. 그런 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 정말 기도로 익어지는 말씀으로 익어지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래서 믿음의 큰 시험들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가는 주님의 신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예수님께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떠한 믿음의 시험과 연단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 뽑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오고 해가 내리쬐다 해도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와 말씀으로 익어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익어지며 정말 기도와 말씀이 그냥 완전히 우리가 호흡이 되는 물 마시듯이 물 마시는 것처럼 되고 호흡이 되고 정말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여기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다고 여기고 또 주님과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대화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주시는 금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귀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